금정구 서동고개 일대입니다. 1960년대 말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곳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는 확장 공사를 통해 3차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 넓어진 도로를 대형 버스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아찔한 순간들도 이어집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대로를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띕니다. 좌회전은 금지인데 직진했다가 유턴해서 오는 거리가 15분은 더 걸리다 보니 벌어진 일들입니다. 고지대 달동네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택시는 올라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집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에 불법 좌회전이 일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도 빈발, 주민들은 교통사고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가 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이 길을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역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도 많아져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는 게 주민들 얘기입니다. 너무 차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때 되면 더 위험해져요. 그 무단횡단이라든지 건너는 사람과 그리고 또 좌회전하려는 차들과 진입하는 차와 들어오는 차와 빠져나가는 차들께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5년 정도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다 묵살됐다고 하셨거든요. 주민들은 경찰도 구청도 해결해 주지 않았다며 직접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설문조사와 함께 진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버스 타러 가는데도 건널목도 없고 이 대로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 거진 주민이 이 동네 서일동, 부곡동 이 주민들이 전부 이걸 다 사용을 하는데 도로 한 가지만 해놔도 주민들이 살기가 편할 건데 힘이 있는 동네는 뭐 말 한마디만 해도 해주고 이 힘이 없는 동네는 민원을 놓고 쫓아가고 전화를 하고 민원을 놓고 이래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곳의 좌회전 신호 개설은 이미 지난해 3월 금정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황.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한 구간인데다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개설 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차선이었던 도로가 왕복 3차선으로 확장된 지금은 어떨까? 교통 체증 우려는 여전한 만큼 일단 서동 고개 쪽으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